충주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팀이죠. 헌멜이 지난해 최약체라는 불명예를 싣고 1부 리그 진출을 향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올해는 홈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한승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K리그 2부 리그인 챌린지에서 8팀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던 충주 헌멜. 6경기 연속 최다패라는 불명예를 뒤로한 이번 겨울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성적 저조의 원인으로 꼽혔던 체력을 키우려 기초 훈련을 두 배로 늘렸고, 끊임없는 기본기 반복 훈련을 통해 한층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1월 내내 전지 훈련을 통한 조직력 정비도 헌멜만의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퇴 시작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아무래도 좀 전력적으로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었고요. 명예 회복을 노리는 충주 헌멜은 선수 구성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올해 교체 규모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 내셔널리그 도우망인 변웅을 영입해 K리그 챌린지 최초 해트트릭을 기록한 정성민 등이 가세해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부 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일단 조직력이 최대 그거여서 동계 때 저희끼리 많이 맞추고 말도 많이 하고 최대한 조직력을 잘 맞춰 나가려고. 첫 프로축구 데뷔에서 최하위 성적을 거둔 충주 헌멜. 올해는 꼴등에서 벗어나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오는 23일 부천 FC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꼴등의 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